네, 1990년대 초에 우리 국민들 일반 이 대중 가요 가운데서 굉장히 그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불렀던 노래, 이 송대관이 부른 노래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쨍하고 해뜰 날을 많이 아마 불러 보셨을 겁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 또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꿈을 갖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흐린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고 맑고 그리고 밝고 좋은 날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더 좋은 날이 오리라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것을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상 대답을 시원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구도 나쁜 날, 괴로운 날, 힘든 날이 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쨍하고 해뜰 날, 그리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인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때그 쨍하고 해뜰 날,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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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이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던 내용이에요. 시편 34편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다시 그것을 재해석한 그런 내용인데, 원래 시편 34편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장수하고 건강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해석하면 이 땅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와 번영을 누리고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와 번영과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 그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조금 전에 말씀 읽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약간 그걸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것은 내세적이고 미래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합쳐보면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장차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 건강하고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라 했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건강과 장수와 그리고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리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란.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여기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 이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죽는 이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면 에레미야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오는데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다 죄가 막아버려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돌이키면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를 짓고 살던 삶을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은 너희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받을 것이며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 좋은 날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사람은 먼저 뭐를 회개할 때 죄의 삯은 사망인데 사망은 떠나가고 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죄 사함을 받고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쁜 날 행복하고 날 좋은 날이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진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죄를 짓고 이런 삶에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다고 했죠. 여기서 이 도둑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바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의 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은 좋아도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요.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세상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음부라고는 지옥의 대기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좋은 날이 있었지만 죽고 나니까 고통스럽고 불행한 날, 그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 날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좋지 않는 날이 그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죽는 순간 여러분 어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안식을 누렸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땅에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장차 여러분에게 안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있어도 좋은 날이 여러분 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3장 네, 24절부터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비영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면 거기를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라기 굉장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뭐 양식과 물이잖아요. 너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 뭐냐면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사람의 그 생명의 수를 채우고 그리고 세상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어제인가에도 지금 뉴스에 나왔죠. 한때 굉장히 그런 어떤 경남 정무부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하고 정무특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 지금 50대 여러분은 이제 중반입니다.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 사람이 그 이제 지금 아침에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좀 발견돼서 경찰이 그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조문을 갔는데 굉장히 이제 그 이 목포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건강한 아주 건강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83세인데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총기도 있으시고 굉장히 빈틈이 없으신 아주 장수할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하루 동안에 갑자기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과 양식과 물의 복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낙태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이건 자녀의 복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도 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그에게는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홍수 심판으로 심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너와 그 집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과도 다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도록 했고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치 않고 그는 민족의 시조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장수와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몇 곳 찾고 있네요. 30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성경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그런 고별 설교,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유언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오늘 설교라고 하면은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그런 이것만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당신이 당신의 생애 마지막 설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그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로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 화와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와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쪽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나와요.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다시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시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복을 내리실 것이요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영원히 거주하게 되리라고.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혹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던 것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어서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미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런데 자녀도 없는 가운데 그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한 것처럼 그는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톨릭에서도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세계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생명과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으시다고 그리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떤 안 좋은 그런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좋은 날이 오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불행한 사람도 기도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그리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기도하면 위험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오는 위험과 모든 이런 것으로부터 질병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방패 기도를 하라.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악한 것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삶의 토전에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사고나 재난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아무리 보초를 많이 세워놔도 우리가 여러분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막을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오늘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땠냐면 10대 초반의 소년일 때 불행하게도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미래와 앞으로의 운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불행하고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왕의 꿈과 그 해몽을 알게 하고 여러분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안 좋았던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120개의 도를 만들고 행정구역을 120개로 나누고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위에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이제 왕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는 걸 알고 다른 것은 아무 데서도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은 이런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런 꾸민 음모라는 걸 모르고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은 한 번 그걸 공포를 하면 절대 그 나라 법은 왕도 취소를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제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그 유대에서 붙들려온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왕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이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구나. 그런데 왕도 그 법은 취소할 수 없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다리오 왕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명하셨어. 사자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도 왕 앞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올라와 보니까 온몸에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이 의롭고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저들을 그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와서 사자가 움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자 입을 천사를 보내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내 어떤 질병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사고나 재난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금은 안 좋아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죠. 기도하면 지금 안 좋아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그랬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뭐를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과 좋은 날이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생명과 좋은 날이 오는 축복을 못 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생명을, 생명이요 장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이제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하나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게, 하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게 할까? 그런데 당연히 그냥 예수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축복 못 받으면, 저 사람은 그냥 잘못 사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근데 축복을 못 받으면 목사는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이제 왜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왜 축복을 못 받지?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말에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이 말이 항상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낙심의 말,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말들만 주로 해.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입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뭐요? 아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 그냥 당연히 나오긴 너무 힘들어 죽겠대. 그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요즘 목회가 어떻게 잘 됩니까? 나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죽지 못해 살고 있대. 여러분 어때?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막 팔딱 뛰겠다. 아, 죽지 못해 산다. 기도한다고,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말해. 집사님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아멘 이러면 좋은데 말해. 집사님 기도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기도했다고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안 믿어. 기도해놓고 될까요?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했는데 한다고 될까요?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있잖아. 항상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발딱 뛰겠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랬잖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랬죠.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여기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렸어. 아이고 맨날 죽겠다, 나 못 살겠다 하면 죽어요. 못 살겠다 하면 못 살아. 여러분 힘들어서 죽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에 보면 이 혀를 뭐라고 했냐면 배 키와 같이 비교를 했어요. 배가 여러분 어때? 어떤 건 막 몇만 톤, 10만 톤도 넘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들 있죠. 근데 이 큰 배가 무엇에 의해서 방향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조그만 키 하나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가고 이쪽으로 돌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요. 우리 혀를 갖다가 배 키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그 인생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맹세할 때는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행하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이제 데려가려고 열두 지파인데 열두 지파의 족장을 한 명씩 뽑아서 열두 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열두 명이 보고를 해요. 근데 열 명은 뭐라고 하냐면 막 그 땅을 되게 막 악평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고 하면서 계속 막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300만 되는 건데 그 민족들이 난리가 났어. 왜? 이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를 데려와서 이렇게 저 나쁜 땅에 데려가려고 했냐 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족장 가운데 두 명은 아니다, 저 땅은 우리 적과 꾸려는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저들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말보다도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막 계속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했던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니다, 저 땅은 적과 꾸려는 땅이다, 그리고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올라가 저 땅을 취할 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환경의 어떤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고 야 다 틀렸어 이제 안 돼,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 성경에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잃지 않습니다. 저는 미치겠다, 환장했다, 죽겠다 이런 말은 그 뒤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어떠한 경우도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안 돼도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죽게 된다고 말하지만 살게 된다고, 망하게 된다고 하지만 흥하게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죠.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그만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제 어느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원망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말 대신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십시오.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잘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왜 잘될 것입니다. 풀릴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꿈의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꿈의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왜? 아멘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로 한, 다시 말해 쨍하고 해뜰 날이 언제 온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세상에서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지만은 인생이 죽고 나면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그런 영혼의 때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또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더 많이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뭐냐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난하고 그리고 문맹률이 높고 이랬던 나라들이 전부 다 다시 그런 나라들이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딛고 일어나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6.25 전쟁 이후 163개국 지구상에 있는 가운데서 162번째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절망과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슬픔의 영이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 생명과 우리에게 복을 가져드린 기독교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고 오늘 이렇게 복되고 복된 나라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이제 나는 다 틀렸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쳐도 야 저 녀석 누구 닮았어?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 어미 닮아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축복을 주셔서 놀랍게 사용하리라고 믿으십시오. 제가 어디 읽은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전에 테네시 그 주에 주지사를 했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제 그 새어머니하고 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동네 교회가 생겼어. 그 이 아이가 집에서 돌보지도 못하니까 너무나 막 옷이 막 더럽지요. 때 자국 뭐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그런데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다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딱 하는데 모르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이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딱 보고 야 내가 너 보니까 누구 닮았다 그러니 딱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누구를 닮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 이제 이 아이가 쭉 지나가는데 그 아이의 뒤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나중에 이제 주지사가 돼가지고 두 번이나 주지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화날 때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막 그러면 나 확 가서 죽어버리란다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후로 어느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무 막 그런 말 함부로 아이 막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막 죽겠어 막 이렇게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얼마나 저 양떼들이 불쌍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